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으로 40여 명이 숨지고 450만 가구 넘게 정전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51회 LA 한인축제가 어제 서울국제공원에서 개막식과 함께 나흘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8월 물가지표가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이면서 소비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이 지난 7월 중순 이후 떼강도들이 세븐일레븐 매장 14곳을 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지하철역에서 반나체로 돌아다니며 성폭행을 저지르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Frisk i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The New Kia Carnival Turbo Hybrid.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허리케인 힐린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 40명으로 추가 변경된 가운데 정전피해 가구도 10만 가구가 증가한 460만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비바람에 나무가 흔들리고 불어난 물이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신호등만 간신히 보일 정도로 도로에 가득 물이 들어찼고 차량들도 지붕만 내놓은 채 물에 잠겼습니다. I don't know. 상륙할 당시 매우 위험한 4등급 허리케인이었던 헐리는 현재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된 상태입니다. 다만 홍수 위험은 여전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만 48시간 동안 75c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고 조지아주 등 3개 주에도 30c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댐 붕괴 위험이 커지면서 저지대 주민들에겐 대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곳곳에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주요 고속도로가 끊겼습니다. 현지 당국은 가장 심각한 홍수 경보인 돌발 홍수 비상 사태를 발령했습니다. We have 911 calls that we cannot respond to at this time, and we are stacking, we are prioritizing those 911 calls to what is most critical. 헐린이 휩쓸고 간 플로리다 지역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지붕이 뜯겨 나가고 창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헐린으로 플로리다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4개 주에서 최소 30명이 숨진 걸로 보고됐습니다. 또 450만 가구 넘게 정전이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침수된 건물에서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지 당국은 폭풍이 지나간 이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제51회 LA 한인축제가 어제 서울국제공원에서 개막식을 갖고 오는 일요일까지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축제 현장을 이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전통음악이 LA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을 가득 채우면서 제51회 LA 한인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다양성이 축제 속으로라는 주제로 오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의 개막식에는 한미 양국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LA 총영사관 김영환 총영사의 축사가 개막식 첫 순서를 장식했고 뒤이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박창환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등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LA시 헤더허트 십지구 의원,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 등이 연사로 나서 축사를 전했고 각 지자체 대표단과 함께 축제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을 진행했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은 51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앞으로 더 큰 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떠나서 제일 큰 축제인데 그거를 외국에서 알아주는 축제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LA 생각하면 한국 축제가 LA에서 하구나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한국의 브랜드를 알리는 특별한 행사가 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문화, 우리 음식. 우리 것들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한국의 맛, 한국의 맛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51년 동안 동일한 축제를 이어온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51 years of this beautiful celebration in our own community where we bring Korean culture and celebrate each other. This is the 51st Korean American Festival here in Los Angeles. Right behind me is Seoul International Park. I remember when it was Ardmore Park, my father used to protest with other Korean Americans for democracy in Korea. How long we've come in 51 short years. I look forward to 51 more. 개막식 이후 축제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기 위한 방문객들이 서울 국제공원으로 집중됐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291개의 부스가 마련됐으며 한국산 제품과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 판매됩니다. 축제 사흘째를 맞는 내일 오후 3시부터는 올림픽 블루버드 선상에서 코리안 퍼레이드가 개최됩니다. LA 소방국은 올해 한인 축제 방문객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3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8월 물가지표가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이면서 소비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국의 8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2.2%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2월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전문가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며 연준은 금리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비자 물가보다 소비자의 구매 행태를 더 잘 반영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더 중시합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2.7%로 전달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전월 대비 상승률이 0.1%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소비 지출은 시장의 예상보다 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 둔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모두 추가 금리 인하를 가리키는 지표들로 시장에선 연말 기준금리가 연준의 예측표보다 0.25%포인트 이상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금리가 내렸습니다. 또 주요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역외 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장한 때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We had news come out this morning with respect to inflation data that was relatively tame. That was positively received. 전통 대형주들이 모인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기술주들의 비중이 높은 다우지수는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업체 엔비디아 등이 내리면서 하락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 속도를 좌우할 고용지표에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첫 실업률 지표는 일주일 뒤에 발표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정입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7월 중순 이후 때강도들이 세븐일레븐 매장 14곳을 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4건의 세븐일레븐 때강도 사건 중 13건이 금요일 밤에 발생했다며 용의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가능한 많은 것을 훔쳐 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때강도들이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매장을 부셔 수천 달러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이 때로 몰려와 절도 행각을 벌이면서 웃고 떠들기도 해 지역사회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때강도 체포를 위해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역에서 반나체로 돌아다니며 성폭행을 저지르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KBTV 기리언민 기자입니다. 뉴욕시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과 51범 홈리스 남성 44세 라멜 베튼이 지난 25일 밤 21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베튼은 지난 25일 밤 11시 45분경 116스트리트 컬럼비아 유니버시티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21세 여성 승객에게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당시 그는 하의를 모두 내린 채 반나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해자 베트는 여성의 셔츠를 거칠게 끌어내린 뒤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갔으며 피해 여성의 바지를 내리려 했지만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가까스로 도망쳤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하철역 매표소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경찰에게 끔찍한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배튼을 체포하고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배튼은 몇 주 전에도 또 다른 지하철역에서 공공 음란 행위 및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저녁 8시경에는 그는 96번가 브로드웨이역 1, 2, 3번 열차 플랫폼에서 자위 행위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맨해튼 검찰은 그를 보석 없이 조건부로 석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주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11년 마시 교정시설에서 14개월간 복역했으며 2017년에는 마약 소지 혐의로 재수감됐지만 1년도 채 안 돼 가석방됐습니다. 그는 2024년 3월에도 소매치기 혐의로 체포된 후 5월 6일 유죄를 인정했지만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범죄를 50번 이상 저질러도 구금하지 않고 석방해주는 허술한 사법제도가 뉴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배심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쉐리프국 경관처럼 사칭해 전화 또는 이메일로 배심원에 선정됐지만 불출석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구치소에 가지 않으려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연방거래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사기범들은 또 소셜번호나 생년월일을 요구해 신분도용 사기에도 활용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도 법 집행기관 번호인 것처럼 보이고 이메일로는 위조 법원 문서와 영장 등을 보내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은 전화나 이메일로 벌금을 내라고 독촉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요구를 받을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Risk i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The New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어제 샌페드로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싣고 달리던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이 전복되면서 그 충격으로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정오쯤 900블랑 롤스 시사이드 에비뉴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오늘 아침 9시까지도 사고 인근 프리웨이가 폐쇄됐습니다. 소방국은 화재 위험에 열화상 드론으로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웨스나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웨스나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고 올해 지금까지 카운티 내에서 보고된 웨스나일 감염 사례는 14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총 63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매년 여름에 발병해 가을까지 계속되며 감염된 조류를 문 모기에 의해 사람에게 전염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한국 드라마 작가와 미국 TV 프로듀서 등이 참여한 K커넥트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의 드라마 작가들이 미국의 TV 프로듀서와 작가들을 만나 창작 과정과 문화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한국 작가로는 김영민, 이찬, 김아람, 김진아 작가가 참석했고 NBC, CBS, 아마존, 넷플릭스 등 다양한 플랫폼의 미국 작가와 프로듀서들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현직 뉴욕시장으로 형사 기소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오늘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애덤스 시장이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튀르키예 정부 당국자와 부유한 외국 사업가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거래는 애덤스가 시장이 되기 전부터 시작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며 애덤스 시장이 뉴욕 브루클린 구청장 시절이던 2014년부터 이들로부터 무료 또는 할인된 항공권과 호화 호텔 숙소 등 부적절한 금품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대가로 2014년 키르기의 정부가 맨하탄 유엔 본부 앞에 건립 중이던 키르기의 하우스의 임시 사용 허가를 무리하게 내주도록 소방 당국을 압박했다고 봤습니다. 미국은 외국 정부와 외국 국적자가 선거 자금을 대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애덤스 시장은 터키 정부에 도움을 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과 중국, 이스라엘 등 5개 나라와 관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광복절에 태극기를 내거는 등 한국과 가까운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결백하다며 시장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20년 넘게 경찰관으로 재직했으며 뉴욕주 상원의원과 뉴욕시 브루클린 구청장을 거쳐 2021년 제110대 뉴욕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임기는 2026년 1월까지 1년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후보 4명이 이미 도전장을 던졌고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도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연임에 도전하는 애덤스 시장은 이번 기소로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정부 조달청과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공동으로 소상공인에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설명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5일 개최된 연방정부 조달청과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는 방법이 안내됐습니다. 강석희 연방조달청 미 북서부 지역 청장이 참여해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고 연방조달청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해 유익한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네, 김동석 대표님 화상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6개 또는 7개로 분류되고 있는 경합주의 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누차 해오셨는데 북쪽으로다가는 위스콘신, 미시간, 그리고서 펜실베니아, 그리고 남쪽에는 조지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가 있고 그다음에 남서쪽으로다가는 이제 네바다하고 애리조나가 있는 거죠. 이렇게 7개. 지금 만약 오늘 선거를 치른다면 누가 몇 명으로 이기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카멜라 해리스는 538명 중에서 226명을 확보하고 있는 거고 도널드 트럼프는 538명 중에서 219명을 확보하고 있죠. 나머지 103 내지 105표 경합주 지역의 욕을 가지고 서로 누가 많이 갖고 있냐. 여기에서도 더 좁혀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냐면 자 어차피 북쪽에 있는 위스콘신하고 미시간은 이미 카멜라 해리스 거다. 거기에 요즘에 들어와서 네바다가 해리스 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걸로다가 많이 예측을 합니다. 네. 그래 그거를 네바다를 카멜라 해리스 쪽으로 주고 이제 펜실베니아는 남겨놓고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조지아하고 애리조나를 트럼프 쪽으로다가 내놓고 카운트하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죠. 가장 박빙 지역이 펜실베니아예요. 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를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치면은 트럼프가 이기는 거고 네. 펜실베니아를 해리스가 이기는 걸로 하면 해리스가 이기는 거죠. 저는 만일에 내일 선거를 치른다라고 하면 지금 너무 박빙이니까 지지율만 토대로 하면은 카멜라 해리스가 290 내지 291표 1 대여수 그 다음에 트럼프가 246 내지 247 이렇게 가지고 카멜라 해리스가 이기지 않을까. 한 가지 궁금증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배경은 이제 미국의 역사 배경을 이해를 하면은 이제 어떤 미국의 선거 지형도 조금 변했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청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만 되냐면요. 사실 미시간, 일리노이,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네. 미네소타 대공황을 거치면서 발전된 산업지대, 2차 산업지대의 다수 백인 노동자들이 메인이었었어요. 눈 감고 민주당 지지자였었어요.
그런데 지구촌에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이제 냉전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전 세계는 미국 거다. 제조업을 다 갖다 전 세계로 퍼팅 겁니다. 미국은 월스트리트만 갖고 달러만 갖고서 룰루랄라 잘 사자. 이렇게 세계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디가 어려워집니까? 러스트벨트가 어려워지죠. 미국의 제조업이 2차 산업이 다운이잖아요. 그리고서 미국은 오염이 안 돼야 되니까 이 석탄 파내고 기름 파내는 거를 규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또 펜실베니아가 그거 1등이잖아요. 화석 연료, 유전 많죠. 이 민주당이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만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된다고 아우성이 일기 시작한 게 클린턴이 지나가면서 러스트벨트의 와인 노동자들이에요. 2015년 말에 누가 나타납니까? 나를 봐라. 내가 니네들 잘 살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중산층, 중하층, 백인 노동자들한테 염장에 불을 지르면서 나타난 게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그한 100년 트럼프, 민주당을 지지하던 백인 중하층, 백인 러스트벨트 이 노동자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트럼프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일리노이다, 오하이오다, 미네소타다, 위스콘신이다, 미시간이다, 펜실베니아다를 2016년에 지지율만 갖고는 힐러리가 그냥 이긴 줄 알았더니만은 눈 떠보니까 박빙으로 다 트럼프가 이겨서 갑자기 대통령이 됐어요, 트럼프가. 트럼프도 본인도 놀랄 정도로. 그래서 거기가 경합주가 되고 거기가 박빙이고 이번 선거에 왜 펜실베니아냐 하면 환경 문제, 경제 문제가 최고잖아요.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이 돼가지고 부통령 되자마자 목소리 높인 게 화석연료 안 돼요. 펜실베니아 참아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펜실베니아는 굶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가가지고 염장에 불을 걷어봐라. 저 카멜라가 되면 너안 된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카멜라 해리스가 피츠버그 옆에 가가지고 아, 나말 바꾸지만은 나는 실용주의자고 이념이 중요하지 않아요. 경제가 되게 중요해요. 석유 많이 나야 됩니다. 좀 접겠습니다. 지금 펜실베니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요번 선거를 보는 관전 포인트는 사실 펜실베니아의 박빙 지역의 여론의 추이와 지지율의 추이를 좀 눈여겨보면서 누가 이기겠다 지겠다를 점쳐보는 거. 그런 재미로 이번 남은 한달 선거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